이번 시간에는 가을과 관련된 미술작품 세 점을 비교하여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에 메모를 하면서 감상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작품입니다. 제일 먼저 무엇이 보이나요? 네, 앞에 세 여인이 열심히 무언가를 줍고 있네요. 이 세 여인은 허리를 굽혀서 무엇을 줍고 있을까요? 작품 제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땡땡 줍는 여인들입니다. 화면을 잠시 멈추고 맞춰보세요. 네, 제목은 이삭 줍는 여인들입니다. 가을 추수가 끝난 들판에서 이삭을 줍는 여인들을 그린 그림입니다. 앞에 있는 세 여인의 표정은 어떤가요? 잘 보이나요? 네, 잘 보이지 않네요. 아주 먼 곳에서 이 세 여인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왜 이 여인들을 지켜보고 있을까요? 네, 커다란 저택 옆에서 말을 탄 이 남자는 세 여인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 같네요. 이 작품을 그린 화가 밀레는 농부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자주 그렸는데요. 불공평한 신분 관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고 하네요. 두 번째 작품입니다. 제목은 프로방스의 추수입니다. 이 작품을 그린 화가는 누구일까요? 힌트는 별이 빛나는 밤, 해바라기를 그린 화가입니다. 네,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고흐는 화가가 되기 전 큰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화랑에서 그림을 사고 파는 일을 합니다. 그곳에서 밀레의 그림을 많이 접하고 영향을 받아 농촌의 모습을 많이 그립니다. 밀레와 고흐의 그림을 같이 감상해 볼까요? 두 그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네, 두 작품 모두 가을 농촌의 모습을 그렸네요. 똑같은 소재를 그렸는데도 그림의 느낌은 어떤가요? 네, 많이 다르죠? 두 작품 중 따뜻한 노란 들판과 푸른 하늘이 대비를 이루는 작품은 무엇인가요? 두 작품 중 입체적인 양감이 잘 나타나고 같은 동작이 반복되는 작품은 무엇인가요? 네, 밀레의 작품에서 양감과 반복이 고흐의 작품에서 색과 대비가 잘 드러나네요. 세 번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그린 화가의 이름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이 작품의 제목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네, 김홍도의 벼타작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앞에 작품과 같이 가을철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자세히 살펴볼까요? 볕단을 지고 있는 농부, 통나무에 벼를 털고 있는 농부, 비질을 하고 있는 농부의 모습이 보이네요. 이 농부들의 표정은 어떤가요? 힘들어하기보다는 즐거운 표정으로 일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이런 농부들의 모습과는 달리 가만히 누워서 담뱃대를 입에 물고 있는 양반의 모습도 보이네요.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에서도 서로 다른 신분 관계가 잘 드러났었는데요. 비교해서 감상해 볼까요? 이삭 줍는 여인들은 양감을 살려 조용하고 차분한 느낌으로 표현하였는데요. 이와는 달리 벼타작을 하는 농부들은 선을 이용하여 동세, 운동감을 잘 표현하였습니다. 밀레는 서양화가로 캔버스에 유화물감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렸고요.
김홍도는 동양화가로 종이에 먹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렸습니다. 밀레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충실하게 반영한 사실주의 화가였는데요. 불평등한 신분관계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김홍도는 풍속화에서 서민들의 생활을 해학적으로 묘사하였는데요. 술병을 옆에 두고 담뱃대를 입에 물고 있는 양반의 모습, 다양한 표정으로 부산하게 움직이는 농부들의 모습에서 잘 드러납니다. 가을 농촌의 모습을 그린 세 작품을 제목, 화가, 재료와 용구, 조형 요소와 원리, 분위기와 느낌 등을 서로 비교하면서 감상해 보도록 합시다.